TV. 자, 제닉스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즌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대 유물 특집으로 거의 뭐 네. 브론즈 3대 신앙이라 부르는 거석 신앙, 미라 신앙, 그 기계 신앙보다도 더 오래된 독기사. 기원전 네. 화석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보다 도끼보다 짬을 많이 먹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라켓급으로 짬 먹은 것 같은데. 아니, 저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아, 라켓 꽤 네, 많이 했냐? 라켓 꽤 많이 했어요. 아,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라켓 오디즈 모르는구나. 소나, 소나. 네, 뭐 이런 거 라켓 소나 라켓 오디즈 네, 네. 뭔지도 모르는 분들 이온 충격기 이런 거 가지고 나 좀 뭐 부심 좀 부리고 아, 이러시는 분들 훨씬 많고 어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늦게 나온 아이템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엎드려놔 한참 때 나왔던 거 오늘 장인 누구길래 저희 이런 얘기하는지 일단 장인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인 정크랩 장인으로 나온 이름은 페코. 아, 이름은 정희철. 네. 이름은 정희철, 이름은 페코. 오늘의 영웅은 케이틀린입니다. 와, 얘도. 와, 26살이야, 벌써? 나 엄청 많이 먹었네. 와, 개 늙었다, 진짜. 그때 언제예요? 거품 시절이? 그때가 21살이에요. 와, 오해했죠. 개 늙었다. 은교, 제가 마지막으로 은교 나왔을 때 23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와, 진짜. 세월이.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년이면 서른이야 이제. 와! 미치겠다 진짜. 정크랩으로 최고점 82점을 찍었고 현재 70점. 네. 그러니까 점수 가지고 태클 거는 사람 많아서 빡쳐서 그때 점수 올린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더 떨어 원래 더 낮았었어요. 근데 빡쳐서 올렸는데 네. 빡이 풀리니까 귀신같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시비를 안 걸어갖고 점수 갖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의욕이 떨어졌구나. 네, 자극이 좀 덜 돼서 원래 네, 채찍기를 좀 해줘야 돼요. LLB 1회 우승 저때 멤버가 페코, 네. 낀시, 네. 그리고 미드에 다대 탑에 아니 NLB 그때 다 돼 아니었나? 미마라고 아 그때 미마였나? 네. 아 처음에 미마였나? 진짜 더 약간 묻혀졌죠 얘가 못해서 네. 그러니까 둘 다 그라가스랑 연관이 있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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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반대쪽으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정글러 요새 뭐 잘 지내는지 모르겠으나 네.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일단 안 보여 뭐 닉을 따라가고 있는 마영정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분 마영정 갤러리 가면 볼 수 있는 그분 네. 그 탑에 격갤러 이렇게 구성된 아. 전설의 게임단 네. 대판이네요. 그렇죠. 팀과 더하러 자 로라다운 페코입니다. 정크랩이 요새 우르르 몰려가서 2층 정거가 유행인데 오는 방향만 알면은 수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궁합이 잘 맞는 걸로는 자리아가 보호막 써주고 또 궁이 있을 때 아, 궁 써놓고 거기다 그냥 평타만 갈겨도 네네. 아, 쉽죠? 맞네. 근데 정클랜시 워낙 좀 특이한 계열의 그 영웅이기 때문에 네. 아마 잘하는 정클랩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정클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눌러놓고 탭을 누르거든요. 딜량이 올라가면 맞은 거고. 맞아. 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좀 그래도 점수가 예, 82점보다 떨어지긴 했지만은 예, 재능러의 고랩 정클랜 한번 여러분 보면서 오늘 배우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쟤는? 정클랩 계속 네. 캐 아니면 좀 하다가 빡치면 딴 거 그래요? 아 요즘에 좀 딴 거 연습하고 있어요. 딴 거 많이 했네. 솔저가 없었는데. 딴 거 많이 했고. 메크리 솔저리. 네, 제 근데 최고점은 정클랩으로 찍었어요. 승률이 판수랑 승률. 잠깐 볼까요? 이거 좀. 승률 63%. 이건 차감상 거의 다 이기는 느낌이죠. 63%는. 버릴 게임 버리고 지는 판 재속 써서 졌다 네. 이런 느낌. 그럼 왜 정크랩으로 올리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당해 보다가 이게 막 뭔가 그 못하는 정크랩 때 보면 막 겐지 튕겨내기 지가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잘하는 정크랩은 막 폭탄 진짜 막 두 대 맞고 죽고 막 여기저기 막 하늘 날아다니면서 막 폭격하고 완전 진짜 파라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좋은 것 같은데 이론상 최강 캐릭 아닌가 그래서 막 해보다가 진짜 좋은 것 같아갖고 하게 됐어요. 일단 아무도 안 하는 것도 있고
아, 그러니까 일단 당에서 빡쳐서 네, 그렇죠. 인디병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도끼부터 알아봤어. 거기다가 덫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런 거 약간 의식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이거 잘하면 또 사람들이 또. 아니, 근데 덫이 덫 보고 한 건 아니고 사실 지뢰 보고 한 거. 아, 지뢰 보고 지뢰로 날아다니는 게 재밌어서. 네. 어, 그럼 그 고랩. 이건 고랩인 거고 사실 방송본 90%에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70점 네네. 때는 저랩 구간 때들 네. 뭐 한 30점부터 뭐 50점 사이 네. 뭐 이 정도에서의 정클에서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그 점수 때 정클에 사기던데요? 사기다? 네, 그 점수 때 막 정클에 짜르러 가지도 않고 계속 혼자 쏘고 다 죽이고 일단 덫을 잘 밟아 그리고 타이어도 안 깨지더라고요. 도망가기 바쁘지 다 같이 네. 네팔 같은데 2층에서 쏘면 하루 종일 애들 못 때려 그거. 제가 맥크리 하면 타이어 못 쏴요. 수전층 와가지고. 어. 오케이 그러면은 좀 힘든 상대는 얘는 상대하기 힘들다. 예, 파라가. 그래서 사실 막 딱히 엄청 까다로운 상대 없는데. 파라는 그, 이론상으로는 완벽하게 상승 아니? 때릴 그 수가 없네. 엄청 높이 떠 있는 거 아니면 그 지뢰로 같이 뛰어갖고 그게. 아, 뛰는 것까지 오케이. 그다음에 어떻게 때려? 그냥 때려? 그냥 그 쏘다 이게 그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파라가 막 완전 떠 있는 거 아니면 지뢰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잘 맞아요. 생각보다 이론상으로 말은 되는데 물론 이런 데선 안 나오겠죠. 오늘 보여주진 않겠죠. 오늘 3부 중에 나올 수 있을지 한 번만 봐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이 구역에 미친 로봇 몰고 다니는 년. 아 걔가 좀 까다로워졌어요. 네, 정신 나간 것 같아. 패치가 돼갖고 무슨 그냥 오른쪽 이게 누르고 있으면 나는 열심히 쏘는데 그냥 장전해야 되고 좀 키사한 놈이더라고. 걔는 좀 더 빨아봐도 우클릭하고 끝나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걔는 밸런스 지금 문제 확실히 있어. 그날 한쪽도 우클릭하고 막아지는 거? 그냥 뭐 투샷진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령도 막을 거 아니야 어차피. 겁나 웃기기 전에. 덫은 안 막아지더라고요. 아 덫은 네, 이게 지뢰는 없어지는데 덫은 안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투사체가 아니었던가 보다. 네. 와 지뢰 좋네. 개꿀이네.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래봤자 걔 지뢰 걸린 다음에 우클릭하고 있으면 아무 반응도 안 되잖아. 지뢰를 깔아두면 걸리잖아요. 거기 또 깔아두면 또 걸려요. 아~ 그래서 그러면 매트릭스 계속 켜고 있으면 다 달아갖고 능력 플레이하신다고? 네. 때리고만 아 주로 도망가죠 근데. 정말 이득이네. 그러면 이제 뒤로 슝 도망갈 테니까.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클릭은 기존 거와 달리 그냥 뭐 아 에임이 좋아서 저러네 막 이런 느낌이랑은 좀 다를 테니까는 그렇죠. 위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점프 팁도 그렇고 이런 보다 보면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잠시 후에 경쟁전 게임 보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 제닉스에서 좀 더 특이한 걸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방송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인으로 나오고 있는 제닉스에서 리퍼 PC 리퍼 BC 기획전 네 이게 네 정말 정크세처럼 컨셉처럼 모으고 모아서 새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일단 리퍼 딱 하면은 느낌 오잖아요. 네. 네. 우리 마음들 많이 하시는 리퍼 그런 거 있잖아요. 오버워치 리퍼 아니고요. 아, 네. 네. 죽음의 꽃은 느낌으로. 없습니다. 리퍼 PC, BC, 리퍼 BC가 뭐냐면은 박스 손상, 대체 포장, 단순 변신, 기타 사유 등 새 상품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제품을 제공하여 합리적 가격으로 재공급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키보드를 주문을 했는데 ESC가 뭔가 이상해요. 네? 아 하필 ESC요? ESC가 이상해가지고 강등전가나? 뭐 ESC가 이상을 해서 이상해서 반품 처리가 됐어. 그러면은 ESC 빼고 나머지를 쓸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 그거랑 나머지를 그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품이랑 크게 상관없고 솔직히 좀 어이없는 게 이렇게 말 안 해도 되거든요. 팔만 알게 뭐야. 하긴 그쵸 모르잖아요. 대신 포장이 뜯어져 있는 거랑 좀 싸다. 응. 아니 그러니까 포장 다시 하면 되는 건데 포장도 다시 하면 되는 건데 그 포장 어차피 제닉스에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뭐 괜히 이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네. 여러분한테 까발리면서 파는 거라서 가격이 막 엄청나게 50%가 내려가고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새 제품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가격 할인 더 있는 게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떤 제품들이 준비되냐면 밑에 이렇게 굉장히 좀 많아요. 뭐 모니터 거치대부터 키보드도 당연히 있고 거치대 저 옛날에 은교할 때 나왔던 것 이런 생각 나는구만. 저 컴퓨터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여러 명 쓰고 있어요. 네. 5% 할인해서 4만원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좀 주네요 확실히.
아, 원래는 더 비싸고, 아, 원래는 할인을 아. 하고, 거기에 추가로 지금, 어, 5% 할인식을 더 붙여준 건데, 할인율이 5%가 아니라. 맞네. 타이탄이 원래. 타이탄이 지금 원래가 33,000원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가운데 있는 거? 아, 저게? 네, 이게 원래 한 12,000원 깎아서 21,000원에 5% 추가 할인해줘가지고 2만원인 거네. 아. 네, 많이 깎아준 게 맞네. 5%가 아니라. 기니식 키보드가 5만원 이하라고. 이번 기회에 장만하실 분들은 장만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가 테소로 엑스칼리버. 이게 얼마였더라? 7만원 넘었던 것 같은데? 어, 기억력 좋으시네. 이게 원래? 선동과 날조 아니죠? 아니요, 보통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거 기계식이라가지고. 근데 4만원입니다. 대충 한 40% 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 테소로 붙은 게 저가형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니까 지금 5% 할인 붙어 있는 건 거의 뭐 잔돈 깎아주는 용도. 기본적으로 리퍼 가격은 원래도 더 깎아주는 겁니다. 네, 기계식 키보드. 이거 검색되나요? 혹시 원래 얼마인지?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보면 안 돼? 실시간 인증? 네. 아무튼 그거는 그럼 저희가 좀 준비해가지고 이번 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거 말고도 네, 기본적으로 다 제품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스펠링 저거 맞아? 8만원짜리잖아 원래. 이것 봐. 거의 반값이네? 그러니까요. 뭐야? 생각보다 싼데? 싸네. 그러니까 많이 싸네. 나도 맨 처음에 5% 보고 갸우팅 했었는데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생생나 싶었는데. 네, 이거를 빅대가리가. 네. 아무튼 리퍼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40% 한 반값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일단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폰 껴야 돼요. 아, 네네. 야, 근데 왜 이거 하고 있어? 그 공격이라서. 아, 공격대 별로야? 이게 저는 원래 공격 집에서 혼자 하면 공격대 쓰거든요. 근데 팀원이 욕해갖고 오버워치의 어두운 면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뭘 보여줄 수 없어. 본인이 안 보여줘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아,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네네. 그럼 수비 때 꼭 할게요. 이거 라인을 지금 조합 맞춰서 늦게 고른 거예요? 그냥 손목 덜 쓰는 캐릭터. 그냥 편하잖아요. 공감해요 이거? 편해요. 아, 아니, 진짜 편하잖아. 아, 잠깐만. 편한데 욕 먹기 쉬워. 스킬이 안 들어요? 이거 혼밥 춤 느낌 나는데. 아니, 뚫었잖아, 뚫었잖아.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그렇죠. 여기부터가 지옥 아닌 거 원래? 아, 근데 2층을 지금 제가 이게 이거 키보드 보는 동안 2층을 우리 팀이 먹어둔 것 같아갖고. 아, 개인데. 그냥 딜 보세요. 영 했을 때 이거. 라인 여기서 돌아가 있고. 이걸 날로 먹네. 원래 이런 캐릭터 진짜 쓰레기인데. 그 80점에서 82점 혹시 그 상위권에 류재영님이랑 막 이태준님 아시는 분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냥 저보고 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인 안 해봤는데 그냥 할 거니까 방정만 들고 있으래요. 그랬더니 게임이 딜 250으로 끝났던 기억이 이겨서? 예, 딜이 250 했는데 팀이 다 이겼더라고요. 됐군요. 한 번 바로 드디어 딜 할 찬스. 딜했어. 오! 얼마나 좋아요 이거. 어색하다. 어색해. 이거 봐. 팀 다 죽고. 그래요? 많지? 예측샷. 근데 지금 뭔가 스무스하게 밀고 있는데, 근데? 네. 이게 제가 이게 딴짓하는 동안 팀원이 다 뚫어놔갖고, 2층 먹고, 그러니까 저 빼고 지금 다 음성하고 있나봐요. 아니, 원래 근데 음성 잘 안 들어가고. 이게 정크렛을 하면, 정크렛이 요즘 인식이 좀 안 좋아요. 막 정크렛 고르면 싶어요. 막 그러잖아요. 막. 정크렛님 말고 딴 거 안 되시나요? 막 맨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듣기 싫어서 요즘 음성 안 하거든요. 나도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 진짜 라인 당초 방병만 들어 이 말 듣기 싫어. 아, 그쵸. 그거를 음성으로 해요, 음성으로. 아, 덧박지 그러니까. 음성으로? 네, 음성으로 해갖고. 한숨 쉬고 막. 맞아, 진짜. 특히 한숨 쉴 때 진짜. 분명히 이제 웬만해서는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릴 텐데 막. 나는 오죽하겠냐. 쓰레기들이 그냥 어떤 느낌? 2랑 10% 특별하고 막 지금 우클릭만 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시랑은 세 분이 있어요.
피까지 혼수는 애랑 한숨 쉬는 애랑 잡담하는 애. 잘 잡담하는 게 낫죠. 재미라도 있게 해주니까. 아니, 아니 옆에 있는 친구가 잡담하는 애. 아, 친구가? 그때는 아, 친구가 잘 안 해. 지금 그 몇 인 파티예요, 아구? 다 솔큐인 것 같아. 나 개빡치는 게 우리 6솔큐인데 상대 3삼 이거 이길 수가 없거든 진짜. 아 이거를 세 번인가를 만났어. 이길 수 없는 거 맞아요? 아 쓰레기야 이거 매치가. 이길 수 없는 거 맞아요? 이길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는 다 따로 놀고 상대를 뭐 하나 때리지? 그럼 두 명이 고개를 같이 돌려.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아니 그럼 삼삼을 찢어놓고 나머지 솔큐 삼을 해줘야지. 근데 그게 좀 오후에 돌리면은 그렇게 안 걸리더라고요. 그게 밤에 좀 사람이 균등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왜 못 이기 이거? 막혔는데? 아니, 일하니까 못 이기네. 아유 갖다 치워. 내가 하고 내가 하겠다. 솔로 죽었어. 답답해 나 이거. 답답해 아무것도 안 해. 아! 야 진짜 아 깜깜하네. 괜찮아요. 이게 뜨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궁도 있어서. 키가로 옆에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아, 이럴 때 상대 라인 없잖아요. 그럼 궁 프리강이거든요. 안 쓰잖아, 얘가 지금. 아, 지금 라인 잘 안 해서. 그냥 방벽 드는 걸 잘해요. 네, 이 인식이 되게 싫어요. 닥치고 방벽이나 드는 인식이 너무 싫어. 할 줄 알고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근데 제가 키가. 얘네 안에 유전, 노예 세포가 막혔어. 아니, 제가 키. 그런 거, 그런 거. 안 맞은 것 같은데. 아니,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고요. 아, 잘하잖아요. 키보드 보는 동안 애들이 진짜 다 픽을 해갖고. 아 먼저 큐를 돌려놓으라고 했는데 바로 잡혔거든요. 근데 막 키보드 막 5% 할인 그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키보드도 픽 한 대 하나 살까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들 픽 다 해갖고. 우리 근데 예측 못한 게 보통 장인 나오면 점수 높아서 큐가 오래 걸리거든요. 아. 나 빨리 잡힐 줄 혹시 나보다 나 잡힐 줄 늦게 잡히면 안 돼요 이게. 아 빨리빨리 게임을 빨리빨리 하고. 아군 되게 막 자기들끼리 진짜 의사소통도 활발히 하고. 잘 노는데? 막 겐지 앞에서 어그로 끌고 딜러도 2층 먹어주고. 아니 대시승줄 알았네. 약간 서럽게 죽는 각인데 이거 붙어가지고. 아니 되게 서럽게 죽는 각인데? 아 되게 슬퍼 저럴 때. 바꿀까? 딴 거 뭐 다 밀었는데 이제. 원래 이 맵이 원래 공전 크릿이 좋거든요? 이게 그 2층으로 올라가기 먹기가 쉽고 그 2층에서 좀 쏘기가 편한데 하면 근데 우리 팀이 뭐라 그래갖고 자꾸 막 팀 우리 팀 자리아가 한 개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갖고 진짜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피 가지고 뭐라 하는 게 함부로 뭐라 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 한교 뭐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군 픽에 대해서 뭐 뭐라고 메인 이런 거 별로 저는. 그러니까 대우 과학이래 가지고 그런 거 고르면 뭐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잘해서 그런 거죠. 뭐라 하면 안 되는데. 몰랐네. 아직 시간 많아갖고 이게 공격이 너무 여유로워갖고 맞아. 죽으면서 그냥 계속 시체 밀듯이 그냥 계속 밀면 돼갖고. 그래서 뭐 동전 놓치란 말도 있고. 동전 놓치 준비됐습니다. 동전 방패 화물을 움직이는 거 뭐야. 어차피 이제 신규 종류 나왔잖아요 스케줄. 뭐 하려나 보네. 로버집이 있어. 뭐냐면 어? 어? 이분? 어? 근데 빨려 들었어. 어? 뭐지? 왜 빨려 들었지? 어? 다음 편에 궁 쓰면 되겠다. 궁 쓰고 끝낼 수 있겠다. 다음 리스폰 되는 거 최소 두 마리 끄면 이기겠는데? 두 마리요? 두 마리 두 마리만 끄면 이기. 그렇게 말하면 꼭 한 명 걸리겠지. 아! 어? 아예 괜찮아. 어? 죽었어. 방벽 겐지 했었나 방금? 아, 돌았다, 돌았다. 이게 라인하드스가 이게 좀 좋은 캐릭터예요. 그쵸? 좋은데, 좋은데 난 이런 인식이 너무 짜증나. 버스트한 캐릭터가 이게 너무 짜증나. 승률이 몇 프로지? 어. 아니, 봐봐요. 팀이 다 죽이잖아. 그래, 라인, 두난 리더, 프린스. 승리 같은. 승률을 좀 봐야겠는데? 라인 승률? 네, 저 50% 넘을걸요? 굉장하죠. 아. 라인 잘 안 하는데. 나도 라인 혼밥 일단 정글렉 칼픽 해야지. 칼픽 해야지, 정글렉. 야, 승률이 아 나 이거 진짜 단축 아, 체킹 쳐야 되나 이거 제발. 못 보나? 수덩이 정크레지 오 네. 눌러서 오 눌러서 오요? 어 아 오 눌러서 내 아 내 거에 프로필 아 이상한 거 많이 하시네. 죽을 때가 많으면 이런 게 늘게 돼요. 아 와 51% 다섯 판 한데? 두 판밖에 못 이겼네. 아, 그러네. 아 이거 아예 하질 않던 거 지선 동반 알죠?
난 또 그래도 막 20반 막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나 그럴 줄 알았는데. 80점대의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 그럼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게 원래 진짜 진짜 완전 딜러밖에 안 해요. 맥크리, 솔저 이거 두 개밖에 안 하는데. 보니까 솔저가 지금 뭐 1위에요. 후가 맥크리고. 오, 순수하게 올라간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근데 진짜 정클에서는 약간 저 처음에 막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냥 탄수로 감 잡아야 되는데 제가 막 재능충 그러는데 저는 진짜 엄청 노력파예요. 탄수로 보세요. 탄수 저 이거 황금무기거든요. 아 그러네. 아, 네. 이거 황금무기예요. 탄수가 제가 장난 아니죠. 박정희도 공부 아니야? 졸업했어요. 아 졸업했어? 네.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진짜 엄청난 노력충이기 때문에. 와 황금무기구나. 그러고 보니까 진짜 황금이네. 처음 봤죠 정클의 황금무기. 야 조명 좋다 이거 오른쪽에. 그쵸 이거 막 밝아갖고 저기한테 좀 잘 보이긴 하는데 번쩍거리네. 근데 황금무기 진짜 쓰레기다. 별로 티가 안 나. 정클의 거 티가 안 나네. 이게 여기가 좋더라고. 어 지브롤터 A 수비는 여기가 좋고 딱 조심해야 될 거 그거 로드 오고 무조건 여기로 오잖아요. 그쵸 로드 오고 무조건 여기로 오는데 한 대 쏘고 로드 오면 빼면 돼요. 제가 이쪽도 한번 아, 땡기면 저렇게 죽는구나, 또. 나도 터뜨린 거야, 땡겨올 때? 네. 힐, 힐, 힐. 오. 이거 더 빨갛다. 이게 이 층을 못 올라오게 할 수가 있어서? 확실히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오. 와, 할리우드 A에서 정크리 쓰면 진짜 못 이겼는데. 2층에서 쫓는 애들? 어. 벌써 샀네? 어, 궁 벌써 샀어. 아, 너 떠나니까 돌아가는 건가? 그래 궁이야 뭐. 팀에서 들어와라. 아 비벼야 되는데. 정작 아래가 뚫리긴 뚫렸다. 아 이러면 좀 약간 애매해지네. 그렇죠. 이게 아... 한 번에 뚫리는. 근데 이게 우리 팀이 다 죽었나 본데 지금. 이거는 정글의 잘못은 아니죠? 항상 이제 이러면 정글의 바꿔줄 시간. 분명히 제가 많이 잘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잘랐는데 이게. 그 정만 알고 우리는 뭐 하는지 모르니까. 아군은 정크리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니까. 오 뭐가 되게 자연스러워. 스무스하다. 아, 이러면 안 돼요. 빼야 돼요. 이거 솔저 여기 있는 건 안 돼요. 여기 뭐 따로 포지션 잡을 데는 없나? 비행기 위가 있는데 지금 애들이 여기 막고 있어갖고. 어쨌든 그냥 일단 막 따라주네요. 네 일단 쿨타임 그냥 다리 잡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아 여기. 네 여기 있다. 파라만 안 나오면 이럴 때 디바한테 한번 우정 당해야 되는데. 우리 리포 먹은 적 있어? 우리 리포 여기 있어? 정권 지켜주네. 오 깔아놨다 또. 리포님 왜 안 들어가시지? 아 같이 죽어야 돼. 리퍼가 그냥 아예 죽여줬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병원. 병원인데 이다시 해봐세요 이거 열어주는 얘기야. 어 다 죽는다. 어 그랬니? 어 죽은 다음 갑시다. 어 초월 때문에 막힌대 우리 또. 어 아파. 이게 좀 안 좋아요. 적군 자리아가 좀 막 잘 채울 수 있어서. 아, 씨. 아, 오면서 완벽하게 딱. 야, 이거 안 비비니? 얘들아. 이게 원래 서로 방벽 싸움하면 되게 좋은 게 파라랑 데미지 똑같거든요. 근데 발사도 빠르고 그래갖고 방벽, 그러니까 1대1 힘싸움이죠. 벌써 딜량이 동일했잖아요. 첫판 나 있는데. 어, 누구 죽었잖아. 막 이렇게. 뭐 맞고 죽어야지. 더 빨고 죽어서 더 빨고. 이게 덫이랑 지뢰는 죽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어.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 캐묵은 개빡치네. 그렇죠. 그냥 지나갔다. 정글의 시점이 아니라 지 시점으로 이렇게. 일단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근데 이거 왜 진짜 앞라인이 없나? 아, 다 어딨지? 앞라인이 주가랑 자기야라도 좀 애매하네. 아이고. 라이벨 해가지고 괜찮아요. 어차피 동전 만땜이기 때문에. 저 회전초 지나간 거 저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안 되겠다. 어, 저기 바꿔서. 안녕 친구들.
아, 저게 밀리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피하는 거지. 네? 아? 아, 실패. 아, 트레이스하는데 왜 밀려요? 여러분, 정크린 얘기 안 나왔어요? 그냥 아, 나... 총체적인 문제라서. 지들끼리 이걸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안 들리니까 뭐. 잘했어. 아,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공격. 다시 공정 클레? 라인 해주시면 안 돼요, 나오려나? 아틸라 하고 싶은데. 루시오 할까? 아니, 다시 갑자기 하도 루시오 하고 싶어갖고. 왜, 왜, 왜? 아, 근데 그 2층에 있잖아요. 네. 밀어서 떨어뜨려. 오로지 그 이유로? 예. 아, 근데 진짜 그렇게 한 번 딜러 떨어뜨리면 이겨요, 짜증나. 맥크리님 딴 거 하세요. 왜 그러지? 아까 봤잖아요, 궁 쏘는 거. 아하. 딜금이라고? 근데 이게 사실 막 딜금 이런 게 좀 그런 게 왜냐면 딜러 어차피 두 명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딜러 둘 중에 그 중에 둘이 개 못하는데 그 중에 한 명 잘했다는 거라서 메달 진짜 의미 없어요. 제가 사기 치면 되지 나 그럼요. 진짜 막 메달 갖고 뭐라 하는 거 막 진짜 메달 맘 잡고 게임 버리고 점수 버리고 그냥 메달 관리하면 메달 관리할 수 있어갖고 요도 온라인 방금 맞춰도 그렇죠. 1등 그냥 자리야 방자 계속 때리면 딜금인데 그냥 처리해버리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엮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파란한테 털리면서 무조건 맥크리 솔저 탈만 하는 것도 저는 좀 별로인 게 파란을 쏠려면 어쨌든 그럼 앞에서 같이 뭘 부기던가 뭐 이게 그렇죠,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이제 어디서 주서 들어가지고 상성이라는 것만 또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야 딜금이 12,000이야? 내가 지금 9,000인데 첫판에서 두 배 하면 1등이네요. 괜찮아요. 공격이라서 막 비비면서 추가 시간 받으면서 비비면서 이길 수 있어요. 어차피 공격만 게임이니까. 어차피 저는 보이스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욕을 좀 볼 이유도 들을 이유도 어 봐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밀면 된다니까? 여기서 막네? 다 여기서 막죠. 저 죽기 무서우니까. 아 간다. 간다, 저기, 간다. 저기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빠링? 아, 떨어뜨리면 이제 방벽 없잖아요. 어, 이러면 민나니까 여기? 어. 그래, 이것 때문에 여기서 막으면 안 돼요. 저 뒤에. 그러니까 정클에, 아니, 그러니까 올라오는 돼요. 거 봤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 봐갖고. 맘 먹고 막으려면 저기서 막아야 돼요, 원래. 이러면 이제 편하죠. 애들이 2층에 자리 못 잡았어야 되지, 이거. 막 이제 막 당 터져가지고 난리 치는데. 팔아, 우리 맥클이 어디 갔냐? 뒷싸움이 밀리는 데 뭔가? 잠깐만 이거 아닌데? 우리 맥클 어디 갔지? 어? 안 좋은 데서 끊겼다. 그렇죠. 저희 취향인데.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 자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우리 맥클이 없나? 신나게 맥클이가 바꿨을걸요? 뭐라 그래야 되지? 리퍼로 바꿨구나. 어, 우리 친구 하나씩 잘리는데? 못 밀 것 같다. 왠지. 어거. 이거 어거지도 밀고 갈 라인도 없어가지고. 내가 질 것 같은데? 파? 근데 파가지고 저는 이거 못 민다 할까 합니다. 이거 풀피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못 밀 것 같아. 민들 야! 아니 힘싸움이 안 되는데 이거 애들이 죽질 않네. 야 이거 야! 졌네 얘들아! 졌어! 일방적으로 뚝 까맣고 죽었네. 뭔가 내꺼 차라리 정크를 생각할 거지. 그러게요. 그래도 밀었어. 아니 무슨 팔 한 번도 안 죽지? 나 대놓고 위에서 쏘는데 괜찮아 이게 팀빨 게임이라. 제가 딜러 했으면 이렇게 안 됐는데. 그냥 맥크리나 할 거야. 어차피 나 아니니까 볼 필요가 없어서. 맞아 나 아니면 안 봐. 너 아니면 그냥 나가면 돼서. 야 이 혼밥충. 아 그냥 바로 바로. 이 혼밥충에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해요 방향이. 그러니까 제가 솔큐밖에 안 해서 제가 다잉큐 안 하는데 막 롤도 제가 다잉큐 안 하고 나 제가 원래 그 롤 얘기해도 되죠? 네, 괜찮아 뭐. 그 지인 장인어른 나오고 싶었는데 그 다른 분 누구더라? 누가 나왔었지 지인이? 그 진? 아 그 아이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는 롤 장인어른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아, 누군지는 알겠어요. 열심히 해갖고 막. 아, 진 나오고 싶었는데. 네, 근데 막, 다른 분, 연락 안 아, 맞아. 그랬는데. 연락 오나?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 그때 딱 진. 진이, 왜냐면 그때는 대세되기 전이라가지고. 판수 1등 찍고, 제가 챌린지 500좀 찍어놨었다고. 진짜 왜 그랬어?
네. 아, 그래서 제가 개인 방송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픽픽픽픽. 아, 맞아. 수비. 아, 근데 수비는 이맵이 별로 안 좋은 게 일단 이맵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다른 일단 해본들이 있어서. 예, 네, 이게 왼쪽과 오른쪽에 그러니까 입구 있죠. 정면 입구가 있잖아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에 거리가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이 맵이. 그래갖고 왼쪽을 막고 있는데 애들이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필드에서 할 거 없어져요. 예, 좀 할 거 없어져갖고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망하는지. 그럼 다 배워봅시다. 그 차 때문에 네, 약간 거리가 네, 있어서. 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팀이 먼저 앞에 좀 있어줘서 어디로 들어온다 이걸 말해주면 되는데 일단 저는 음성 채팅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아니 세상 천재 사고뭉치 민영이 자르면 사겠네요? 확실히 망태로 저렇게 저는 그냥 입구 두 개 중에 그냥 그거예요 그 찍지예요 처음 이게 두 개 중에 하나 찍어서 깔아놔요 깐 다음에 이게 찍기 성공이면 첫도 입을 막는 거고 틀리면 일단 첫도 입을 주는 거고 계속 찍는 거 계속 성공하면 계속 막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동전 만개미 또 들어오는데 들어가야 되나? 아니 괜찮아 괜찮아 엄크라 그럴까? 엄마가 그래 엄마 있어 엄마 스피커 망하셨다 저 엄마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소리는 빡빡 나고 그냥 안 해야겠다 옆에서 사람 둥둥 나고 오른쪽이다 오른쪽 어? 어 여기 세방 뭐지? 이러면 4대 6이잖아요 그쵸? 뒤에 이거 잘라주고 저 뒤로 들어갈게 이렇게 이거 잘라 뭐야 무슨 사람이 죽었어 이제 이러면 돼요 다시 또 2분의 1 그러면 예 이제 또 2분의 1이에요 와 이정도에서 덫이 그냥 당하는 거야 잘 안 나와서 거치랑 지뢰랑 이렇게 같이 깔아두는 거 있잖아요 멀리서 이거 하다 보면 감이 와요 이게 이거 재밌겠어 또 2분의 1이야 근데 겐지가 들어와서 지금 안 올 텐데 덫이 쿨이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이제는 아마 왼쪽 또 오른쪽인가? 와 이게 뭐하지? 괜찮은 거 봐 오 이거 잘하네 브롱브롱 뭐지? 루시도 죽었네 개이득 이제는 왼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는 진짜 왼쪽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서 대기를 하면 좀 위험하고 혼자 있으면 위험하고 그냥 안 오면 말고 아 이거 여기 깔면 안 되는데 왜요? 그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 올라 상대도 막 제거하면 된다 이제는 왼쪽이지 않을까 또 왼쪽인가? 여기 왜 오른쪽에 있지? 원래 대부분 왼쪽으로 들어오는 거 좋아할 텐데. 그러게요. 대세는 왼쪽이던데. 여기 다 2층 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2층 가는 쪽으로. 2층으로 오고 싶어. 아, 시작됐다. 무시하면 되잖아. 또... 이거 큰일 났다. 오메. 자리 아픈 건데? 와. 좋죠. 광역딜이 이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리퍼가 궁 안 썼잖아요. 근데 이게 광역딜이 해결이 돼갖고. 쟤 잘리고 웃었다. 그래요. 이거 실드로 막았네. 실드 찬 거 봐. 오. 어쩔 수 없어, 이거. 방전검. 징! 실드.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이분 뭐 하는 거야? 아나 공부하려고 그랬나 보지. 놈들이 거점을 공격. 이 금이네요. 그럼요. 오늘 1판은 좀 잘 찍힌 거예요, 이게. 애들이 그냥 계속 와갖고. 똑같은 곳으로 계속 와갖고 또 한 막았는데? 네 막았죠 이게 쪽수가 좀 없었잖아요 자리야 혼자 좀 남아있었고 아니 점프 되게 스무스하게 하는 것도 아니 근데 이거 그냥 많이 하시면 다 감아 와갖고 불편하다 그렇게 안 되는데 그냥 많이 하네요 보통 이렇게 오른쪽으로 쏘고 있으면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쏘다가 여기도 까주면 언니가 다 막아줘가지고 날려버리고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쌩 집안은 쏘는 거 좀 손해가지고 드디어 블랙이 할 거 없어지는 뭐야 파란 나왔네 아 우리가 견제 캐릭이 없어서 아 총 쏘는 캐릭이 하나도 없네 이거 겐지가
겐지를 믿었어야 되는데. 아까도 다 망갔는데. 비로 여기는 어디서 막으면 되나요? 이거는 야 여기 이렇게 여기 2층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버스를 일단 뚫렸으니까. 아 이거 바꿔주면 좋겠는데 누가? 이제 하나 잡을 게 하나 없네. 시정클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최고 좀 파라를 구한 차원. 그건 나쁘진 않은데 누가 파라를 봐줘야 돼갖고 이게. 이메 볼스카에는 그 천장이 좀 없어갖고 이게 제약이 없지 않... 어? 너무 좋았다. 개꿀. 어? 또 꿀. 빗소리 하나? 아 풍악 피하려고 멀리? 이런 거 로봇 그냥 깨줘요. 로봇 깨면 허약해서 친구가 제가 이렇게 잡으러 가면 돼요. 안녕. 안녕. 얘 국적이 호주였나? 그래? 네? 얘 국적이 호주였나? 오스트레일리아랑 똑같은가? 다르지 않나? 오스트레일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아니야? 모르겠다. 잠깐만. 형 알아요? 그 오스트레일리아랑 오스트리아랑 다른 오스트레일리아랑 리아랑 다잖아. 호주 맞나? 오스트리아는 다른 나라고. 이게 정글에 여기가 좋은 게 호주 맞대. 아! 호주 맞대. 아 이게 원래 다른 나라고. 호주 때문에 못했는데 이거 봐요? 딱 이게 두 대 맞으면 피가 10 남아요. 그래서 평타 쳐주면 원래 되거든요. 아 10? 딱 그 예, 이만큼 됐는데 아 제가 방금 놀래갖고 돛발 동전 120, 120 평? 예. 잘못됐네. 피하다가 잘못. 아니 이건 답이 없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이렇게 뛰어요. 왜? 아까 말했잖아. 쿨이야 쿨. 그러니까 쿨이야. 같이 뛰어서 피해주고 팔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봐도 할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아 웃겨. 여기서 자리 잡고 이렇게 덧 깔면 여기는 이게 오는 걸 알 수가 있어갖고. 아 깨든 갈 때. 2층에 있는 거 보려면 이렇게 넘어가갖고 여기 보면 되고. 어? 어 그럴 수 있어. 그냥 이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잖아. 돌려 나왔네. 아 원. 아, 되게 보는 재미가 있다 근데 정글이 여기 노하우 캐릭이라 어머 그린다 30? 아니 왜 나한테 오지? 지뢰는 계속 쿨마다 깔아주고 네. 짜증났나 보네. 어, 그러게요. 이게 적팀 채팅은 저희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 제발 정크릿 좀 이런 게 저희는 보고 있잖아요. 적팀에 정크릿이 있으면 아, 저희는 네.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봐야지 뿌듯한데. 그렇죠. 이런 걸 원래 봐야 되는데 저는 볼 수가 없으니까. 가끔 고마운 분들 있어요. 전체 테스팅으로 아 정크릿 진짜 잘하네 이런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 잘 없고 원래 내가 캐리했다 이런 게 많아서 자리 주장을 알려주지. 뭐 정클렛 씨!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우리 팀은 이게 정클렛이 뭐 하는지 잘... 어? 아, 이렇게 오. 근데 이게 완전히 이게 운빨로 맞는 게 아니고 정클렛 좀 하다 보면 어디로 써야 될지 좀 감이 오거든요. 드피지도 엄청 빠르네. 이게 뭐 좀 맞는다 이런 것도 감이 오고. 네? 아 이거 그냥 쉴드 깰라고. 어 이거 뚫리나? 아니겠죠? 아 이거 맞아. 리퍼가 좀 이상하게 은희씨를 야! 아, 한 번. 난 어차피 막았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무조건 감으로 쏘는 게 아니라 정클렛이 막 하다 보면은. 네, 하다 보면 이게 그 어디쯤으로 가겠다 이런 게 보여갖고. 이게 그리고 막 이게 게임 하다 보면 정클렛 폭탄 일일이 이게 보고 피할 정클렛 폭탄만 나오면 날라오면 보고 피할 수가 있는 게. 딴 거랑 같이. 예, 딴 거랑 같이 하려면 이게 신경 못 쓰고 두 대 맞고 죽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이고 고리가 불쌍해. 아곰 빨아돈 나왔을 때 거의 가서 죽어야 풀겠는데. 어 파라 때문에 조금 아 시간이 어려운데? 용감맨 괜찮아요? 많이 이게 많이 막았기 때문에 이게 뚫리면 2분밖에 안 남아서. 아 이메 너무 피곤해. 근데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 가지고 저는 한 번 더 하고. 개인적으로 이 정클렛 쓰기 눈밤이가 요즘 제일 좋아서. 어 이거 나오잖아. 땅커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어 막을 것 같은데? 막나본데? 정클렛 이렇게 인식이 안 좋지. 난 되게 좋게 근데 방금 루시우를 제가 잘랐잖아요. 그쵸? 팀은 모를 거란 말이야? 그냥
뚫렸으니까 아 이거 분명 경크레 때문일 거야. 아 찔려. 뭐 한조 그런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아, 한조도 찔려. 막 있으면 사실 막 머리통 되게 잘 짜다 한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한조 자신 있어서 하겠지 하고 그냥 냅두는데 막 공심해도 저는 사실 이제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심해도 잘하는 사람씩 잘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직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봐요.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아서. 누구 더 빨았다. 정크레 지금 엄청 먹는 거 아나? 근데 이게 왜냐면 그게 경험상 어쨌든 이상한 정크레 이상한 한조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딜러 하면 잘 안 보이는데 라인 하면 보여요. 정크레 정크레 뭐 하고 있는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너는. 딜러는 지만 쏟아 죽으니까는 내가 쐈는데 못 죽이면 내가 못 맞춘 게 아니라 아군이 같이 못 쏴서 그런 거거든. 그럼 이제 빡치는 거지. 근데 괜찮지 않나요? 여기서 보니까? 아니 그 잘하고 있어요. 개인 하면 그럼 괜찮죠. 잘하고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크레 되게 짜증나가지고 상대할 때 좁은 털목, 길목 통과해야 되는데 시청자 우리 파수가 되게 좋은 얘기 중에 파라 있는데 정클렛 하니까는 아군이 뭐라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정클렛 잘해서 파라로 바꾼 거예요 상대가. 그 와중에 계속 킬 한 건데 공정클렛 한번 여유 있는데 이 판? 뭐 욕하지 않을까? 아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라고 나왔지 알았는데. 보실래요? 이게 공정클렛 또 좋은 게 뭐냐면 요즘 그 한쪽으로 우르르 가서 막잖아요. 그때 그냥 서로 6대 이렇게 힘세워 보면 그냥 앞에 쏘면 아무나 맞으니까 네. 정크님 매클 가능. 이미 정크님으로 찍혔네. 아니 한번 해봐. 해요? 해보고 막히면 바꾸자. 네네네. 한번 막히면 바꾸자. 나 이거 제일 싫어해. 제일 어차피 바꿀 거면 처음부터 해. 공 채워. 극혐 채팅. 정크 매클 한 글자 차이인데. 이게 예전에는 매클이 충이 더 많았어요. 그 한번 너프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정크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네. 이게 사실 리퍼랑 정크레이랑 데미지 자체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약간 확정 타격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어서. 근데 뭐 리퍼도 못하는 리퍼는 그게 확정 타격이 아니라서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못하는 리퍼는 그러니까 이런 상으로는 다 맞는 네. 말인데 사람들이 경험에 의하면 네. 오히려 리퍼가 사거리 차이 때문에 더 쓸 데가 없죠. 네 없을 때가 많을 특히 공격 리퍼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가 있어서 어드우드부터 하다 한쪽 화살 픽 맞고 그냥 으으으으 소리 개 큰 거 황금총 누구 알아봤어? 외국인인 아무 말 안 하고 하니까 외국인님 나왔어. 심해 있다. 이런 거 겐지 있을 때 쏘면 안 돼요. 숨겨내기 하면 120 데미지 숨겨내기가 되기 때문에 다 죽네 그러니까. 스플 칭칭 지금 개꿀각인데? 수비 정크릿인데? 엄청 딜 잘 들어가는데 지금? 네. 뭐 장갑 채워주긴 하는데 애들 죽으니까 필요 없어갖고 포지션이 수비 정크릿이었어요. 내려왔다. 저희 리퍼 입장에 저거 진짜 빡쳐. 저 대처가 안 되는 느낌이라. 망명화로 폭탄 흘리면 되는데. 응? 이게 벌써? 용건매. 죽었던 거. 집. 방금 하려고 한 게. 네, 그거 했는데 좀 제가 반응이 늦어갖고. 두 번 따는 거. 리퍼가 좀 못하실 것 같은데. 좀 리퍼가 약간 조합 맞추려고 한 느낌 나는데? 이게 그 리퍼는 못 붙으면 이게 정크레이시 좀 못 붙게 하잖아. 뭐야 이거? 뭐야? 바로 뒤로 갔어. 근데 막았어. 힐! 이동해. 아 이제 올라가면 어? 아 빨랐다. 아 방금 안 들어가나? 데미지가 좀 이상하게 들어가. 그쵸.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맞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이거 못 막을 거야 아마. 근데 재밌죠? 정크레 재밌다니까 이런 맛이 있어서. 리퍼 이상해. 리퍼 약간 아저씨 같은데? 좀 이상해. 리퍼가 좀 마음이 급한 친구인가 봐요. 그쵸? 이게 막 지니까 막아야 되는데 못 붙어서 티를 못 정크 잘하나 나왔어. 아 그쵸 아저씨 같은 지금까지 외국인인 척?
그럼요. 땡스 프로. 아, 아니네. 땡스 프로 하면 안 되지. 한글 어떻게 읽어? 정크랩 읽을 수 알고 있었다고. 아, 재밌다 보는 거. 그쵸. 정크랩. 이게 좀 제가 막 아까 위에 다른 분이 오셔서 막 혹시 마우스 불편하시면 바꾸실래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냐면 아니요 정크랩 오늘 정크랩 할 거라서 마우스 별로 안 타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장비빨도 안 타고 솔직히 막 급하게 확확 돌아가는 에임 이런 거 필요 없고 막 거리 예측 이런 거만 그냥 두뇌만 있으면 돼요. 두뇌만 있으면 돼서 뇌가 있으면 정 그 말을 뒤집으면은 뇌 없으면 정글레 타지 마라. 아무 그런 말은 경쟁은 몇 판이에요 그럼 지금 이번 시즌? 제가 한 400 아니 패까지 합쳐 승은 511승. 아 이거 빠졌고 아 300 많이 안 했네요. 네, 최근에 369시간 황금이 300인가? 네네. 아 제가 300개. 막 예전에 괜찮았는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제가 막 점수로 뭐라 누가 저한테 뭐라 그랬을 때 진짜 막 14시간씩 막 밥도 안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게 계속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래갖고 이제 좀 쉬고 있어요. 어차피 최고점을 찍어서 오 네팔. 저도 네팔은 네팔 정글에 괜찮은데 네. 하면 일단 피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재단 빼고는 다 정글에 가거든요. 네팔은 딴 맵에서 정글에 안 하는데 잘 재단이 제일 좋지 않나요 네팔은? 재단이 그거 아닌가? 가운데 네, 그 지하 그 무슨 건물 안에 들어가서 가. 아 그래요? 네, 재단이 그게 그 한쪽을 먹기가 되게 그 다리 쪽 있잖아요. 그 재단 쪽 말고 지단 옆에 거기로 먹기가 되게 편해갖고. 난 거기에 한번 먹히면은 답이 없고 맨날 총 맞아가지고. 일단 아 여기 말고. 아, 여기 아니네. 이게 재단이 아닌가? 여기는 저는 정클레트예요. 이것도 무조건. 괜찮. 그 2층 있잖아요. 네, 여기 2층. 이것도 괜찮은데 아래 점수에서 애들 맨날 욕만해. 전혀 괜찮아. 벌써부터 픽이 3개인 중 하나 빼고 정클레 바꾸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맵에서 정클레 어떻게 하냐면 2층을 먹어요라고 치지 말고. 스티치 욕 먹는다. 말하는 순간 대화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코스프레 나올 것 같아. 아 아이디 영어로 바꿔야겠다. 오. 저기 근데 저처럼 그 막 약간 좀 게임 조용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딱히 대화 참여 안 하고 보이스 들어가면 솔직히 시끄럽긴 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그런 걸 좀 싫어해갖고. 아 근데 잔기술 쩔어 처음에. 이런 좀. 아, 뭐야 왜 이렇게 잤어? 그러네. 와, 나 샀나? 아닌데 얻어 걸렸네. 바꿀까? 지금 어떡하지? 지금. 그렇지, 이게 아 위도가 있어갖고 근데 아, 일단 한번 바꿀게요. 조합 맞출 때까지. 뭘로? 안 맞춰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일단 탱. 어 이거 힐도 없. 아 그러네. 어 힐이 없네. 투겜이네. 제가 다 힐러가 아닌데. 이건 좀 쉽지 않겠네요. 저는 이 맵은 이게 정크레이 솔직히 막 안라인이 안 버텨주면 좀 힘든 캐릭터라서. 아까 박수는 뿌려. 뭐야 초월이 벌써? 불쌍하다. 이번에 지성전 싸면 안 될 것 같은데 힐러 없어. 이게 이미 저한테 좋아할 구슬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힐 찾는 거 이상으로 위도우가 딜을 넣으면 되잖아. 저건데 위도우 뭐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허공을 가르고 있어요 계속. 저 그래서 위도우 보고 하는 거야. 폭주형인데 위도우? 자기한테 안 보인다고 뭐라 그러나? 아까 한 말 그대로 하네. 맞아. 라인 이렇게 꼬라박냐? 그냥 저처럼 라인 그 좀 그냥 장벽 올리고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저럴 거면 그쵸? 아, 저럴 거면 차라리 저럴 때는 저런 애 보면 슈퍼 빼버리고 싶지. 힐! 힐! 좋아할 곳이 없어. 아 개불쌍해 죽었다. 진짜 없으시오? 내 힐러 할까? 근데 여기 힐러 들어가면 앞선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버 쓰레기다. 답도 없다. 아, 바꿨다. 조심해. 빠지도 바꾼다. 싸보고 안 맞으면 바꿔. 저 방벽극도 딜에 들어가나? 아, 네. 걸려? 아이고. 초월 안 해. 초월맨은 잘 치우네. 아 이거 마우스 아 이거 이거 에임 에임 쓰는 캐릭터니까 좀
이거 민유는 우리 겐지에 공이 왔기 때문이에요. 아 진짜 이제 상대 겐지 궁은 민유. 피해 의식. 이게 겐지 궁을 좀 하향해야 된다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좀 세긴 하죠, 근데. 세긴 세죠. 네, 해야 돼. 약간 아니면 범위를 좀 줄이든가. 느낌이 전성기 미신 보는 것 같아. 그 아마 그 특이뉘안은 특이뉘안이라는 말을 약간 그 전국 겐지 연합 뭐 그. 전우협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든 거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묻어가려고? 네, 이런 사이트를. 저는 그냥 겐지 약간 리신 같은 옛날. 궁합? 어? 뭐야? 아, 다행이다. 오, 루시가 살려준. 아, 이거 봐, 3대 겐지 궁은 밀린다니까? 100% 이제 우리 겐지 궁은 또 밀린다? 아니, 어? 이건 날렸네, 이거는, 날렸네. 이거는 그 팟지 욕심. 아, 이거는 지가 너무 취했어. 네, 이게 진 겐지 때문이야. 이기든 지든 모든 게임은 겐지에 의해 결정나지. 상대역은 우리의 겐지 때문이다. 이제 상대 겐지가 못하면 이기기 쉽고 그런 거라서. 그렇지, 방금 좀 우리 겐지처럼 이렇게 박으면 못 이기는 거지. 그건 어딨어요? 조금아 시간 좀. 아우. 아, 근데 궁 너무 많이 써갖고. 이거 결국 다음 겐지 궁으로 밀릴 것 같다. 야, 우클릭스 하겠다. 안 되겠다. 아, 아. 어, 지겠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지면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이게 막, 아이씨, 마우스만 내 거였으면, 아, 이거 환경만 집이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렇지. 아, 내 집이었으면 너. 막. 그러니까 죽지 않게 도망. 그렇죠. 그럼 비긴 거니까. 죽지 않게, 너를 그냥 거점에서 내쫓기 위해 아, 가는 거다. 뭐 그런 그렇지. 느낌으로. 시간 잘 끌었다. 일자로 누린다. 마치 이렇게 막. 저런 거 죽여야 되는데, 근데. 죽였으면. 석양이 진다. 석양. 석양 대신 겐지 바다 때문에. 안 좋아. 망치맨. 아, 뭐야. 아유, 무서워. 망치권. 릴라맨. 아, 우리 겐지맨 궁하지 않았나? 도와줘요, 용검맨. 할 거야, 용검맨. 하나. 강병 용검맨. 셋. 아, 역시 용검맨이야. 아, 이 적팀도. 어, 적팀 용검맨. 아, 적팀 용검맨. 이제 홍박충 잡으면 돼. 야, 홍박충인데 쉽지 않다. 혼자 용검권에 찐따라 안 들리는 거야? 아, 이겼다. 이걸 어떻게 이겼네요? 한 라운드를. 그리고 루시오 필요 없을 정도로 제아타가 궁으로 힐을 너무 잘 넣어가지고. 외마가 건조함? 우리 겐지 궁이 먼저 와서 막은 거임. 아. 그런데 겐지 궁이 늦게 왔어. 네팔 성소가 그 맵인가? 성소? 저는 성소. 가운데. 아, 성소인가? 아, 이게 마을이죠. 저는 여기는 정글링 안 하거든요. 네, 이게 마을이죠. 근데 이것도 요즘 메타 이거잖아요, 여기 이층은. 여기 그냥 힘싸움으로 원래 정글이 있으면 그냥 이겨요. 제가 그... 주로...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예전에 높았을 때 그때는 픽에 대해서 서로 간섭을 잘 안 해요. 그때는 고르면 그냥... 어차피 그 점수면은 알아서 잘해서 올라온 거니까. 오히려 높은 데가 더 올리기 쉽고 이런 데가 좀... 여기가 지옥 같아. 한조가 주케인 분들 있잖아요.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되게 잘하는. 많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 막 한조 픽하면 막 갑자기 위도우로 바뀌고 자리하다. 그럴 수도 있어갖고. 약간 좀 픽에 대한 그 선입견이 좀 없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나 몰려오잖아요. 여기 정글에 다섯 발 쏘면 다 죽는다니까, 진짜.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자리하러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 맞춘 거라서. 아까 70점 때 여기가 물로 치면 다이아 5 정도 되는 구간이라 제일 위험한 구간. 제일 말 안 되는 구간. 궁 쏘셨다. 궁 쏘셨다. 배? 아, 못 맞추겠다, 이거. 좋아라.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너무 안 맞는데? 그쵸? 에임이 너무 안 맞죠. 제 자리아도 승률이 높아요. 60 몇인가 그렇거든요? 안 돼도 도전을 해야겠다. 우클릭은 맞출 수 있으니까. 방금 상황에서 라인이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때리면 넉백이 돼가지고 거리가 벌어져서 계속 못 때려요. 더 붙어서 투가타를. 어디가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튕겨나가지고 투가타를 못 때려요. 아, 진짜요? 그런 거 있어요? 있어. 아, 라인 아래 망치를 제가 안 써서. 망치를 아. 퍽 때려 내가 둘이 아까 밀려가지고. 라인은 하지만 망치를 안 써서 몰라. 차라리 당겨지면 편할 텐데 밀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뚫지 근데? 확실히 자리야 지금 잡으면 궁이 안 차.
어떻게 이게 우리 겐지 궁금할 수 있지. 그렇지. 겐지한테 방벽 잘 써주면 이기는 거지. 모든 건 겐지. 아, 빠르다. 좋다. 아, 이거 죽였어야 되는데. 잠깐만. 어이구. 아, 미쳤다, 미쳤다. 너무 숫자가 없는데? 우리 승리맨 잘하네. 용건맨! 좋다, 좋다. 썰어줘, 용건맨! 용건맨 어디 갔어? 꽝! 아이고. 우리 용건맨 어디가? 아, 용건 안 꺼냈구나. 미안. 대략 공을 너무 늦게 써. 아니, 채팅 안 치고 있지? 그래. 궁 이상하니까 바꿔버려, 전 플랫으로. 아니. 그래. 궁 이상하다 뭐라고. 이게 위동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 진짜 그게. 네. 미세 정크랫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게 환경 탓을 좀 안 타는 게? 아 중요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 화면도 되게 작게 하거든요 창 모드로. 2024? 네네. 아 아프리카 춤. 아니고 제가 눈이 좀 이게 원래 안경을 게임할 때 안 끼고 하거든요. 눈이 좀 안 근데 여긴 좀 뭐야 0%대 99%야? 이거 어떻게 먹나? 어? 오. 아,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와, 잘 도망간다, 위스턴. 좀 자랑하는 위스턴 같지 않나요? 잘 도망가는데? 아, 잘 도망가는 게 잘하는 거니까, 위스턴. 근데 우리 용건맨 왜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 그러게. 원래 그, 내가 용이 된다! 그 소리가 좀 많이 들려야 되는데. 그럼 3킬 딱 나오고. 네. 그치. 싹싹싹. 이겼다 했는데 갑자기 저기. 요즘. 괜찮아 아직 진 거 아니라서 오버워치 이게 역전 잘 나와요 생각보다 그쵸? 요즘은 옛날보다는 덜 나오기는 하고 아 그런가요? 아 안 나.. 용건맨 죽었다 나 상대 용건 타임인데? KD 보존하러..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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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누구 타다 할까 아군들이 난 그것도 궁금하다 국 안 쓸 루시오? 아니에요 그냥 약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힘싸움 밀렸잖아요 왜 밀렸지? 약간 윈스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 조합에 제나타 바꾸자 나왔습니다 아! 이맵은 이거 해야지 이건 전클렛이죠 진짜. 이맵은 진짜 전클렛 꾸린 것 같아요 할 게 너무 많아 점령은 처음에 여기 있잖아요 네. 해두면 돼요 위에다가? 저기다? 네. 여러분 이런 거 체크해두세요 아 바꿔 나가는구나 저게 내려가면서 쿨은 돌아갔고 하나 또 바로 또 쓸 수 있거든요. 아까 2단 점프 보여준 거. 사람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이제 이 맵은 근데 점프하고 또 점프하면 여기 부딪히더라고요. 여기 부딪혀갖고 이 맵은 그냥 한 번 하고. 이게 결국 정글에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 게 루시오 처음 이소키잖아요. 그럼 이게 갑자기 빨라져갖고 터트리고 아이고 잘못 왔다. 아, 좋아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상황. 이렇게 저는 이렇게 쏘면 되거든요 이게.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게 실수로 막 매크를 해제 맞고 죽을, 윈스턴이 잘 들어왔다. 이거 윈스턴이 진짜 잘하네. 윈스턴이 뒤에서 지지고 있었네, 계속. 이러면 상대 용건맨 빨리 오게 뭐 용건맨 있나? 이게 진짜 용건, 용무새야? 진짜. 아, 저 용건밖에 안 보여. 아, 용무새. 쓰레기 모든 건 용건맨이 결정한다고. 안 되겠다. 윈선 아군 윈선 하고 아군은 윈선인가? 아니 저 팀이에요 저 팀 아니 아군 아니죠? 윈선이 힐핑 먹었다고 막 욕하더라고 멋있죠? 와. 아 이거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야 시원하다 이거. 아 시원하다 진짜 깜빡 극혐 이게 자꾸 잘리면 이게 하나하나씩 주는 게 제일 이거 또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한유주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 있는데 앞으로 라인 땡겨오려고? 네 그리고 그게 근데 점령전에서 좀 힘들고 화물 같은데 네. 안되더라 여기 뒤에도 구멍이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와, 저거 성향배에서 각자 불어왔네 잠깐 뭐 이거 얻어 걸린 건가 이거? 서양맨 각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뒤에서 그쵸? 그런 거 같아 아 그런가? 이건 좀 아다리가 안 맞았다고 하죠 이런 거 그쵸? 아 이게
잘고 배우라. 쏘어 이걸? 그냥 앞에서 죽지. 아 아깝다. 아 죽매 죽매. 어. 죽 또 썼어요. 아동바가 좀 또 써갖고. 아 못 나갔었구나. 또 써가지고. 저럴 때 아, 그냥 가가지고 몸으로 꼬라박으면 딜 작살나거든. 네 맞아요. 몇 시더라? 한 500인가 그럴걸요? 자꾸 까먹어 맨날. 아 그게 범위가 약간 위로도 있어서 이렇게 용건맨으로 죽인 다음에 멋있게 점프해서 넘어가시라고 했다가 아! 아 용건맨이 이걸 잘하구나. 근데 맥크리가 잘하긴 하는 것 같다. 아까도 좀 아이고 오, 정크 빼어 나왔어요. 아이고 자꾸 기절하면 술탄만 성만 맞는 건가? 성광이겠죠? 아니 맥크리를 못 봤는데 계속 기절을 하네. 어떻게 상대방이 겐지가 없는데 밀리지? 아 진짜 아 진짜 겐무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겐지가 없잖아. 이게 뭐지? 마? 마인가? 그냥 할게요. 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저는 오버워치의 어두운 면을 보여드린 게 될까 봐. 아, 블랙워치 뭐 배트맨이요? 다크 나이트 페코. 저는 게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 싫은데 아, 한번 주고 바꿀게요. 힘싸움 한 번만 하고 한번 힘싸움 한 번만 하고 일단 해야겠다. 자 힘싸움에서 좋은 정클렛. 힘싸움 안 해주면 근데 좀 아닌가 본데? 아까 똑같이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클렛이 되게 저는 하기 까다롭더라고요. 아! 오! 와! 맥스 잘한다니까, 그쵸? 황금총 죽고 날아가는 거 되게 멋있다. 이거는. 이거는 솔녀. 우와! 맥크리는 에임 그게 상태를 너무 타갖고. 이게 상위권 유저들도 막. 맥크리 안 될 땐 진짜 안 돼서 그냥 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유 아픈데? 내가 라인하르트 하면 이렇게 안 세진데?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체이서 같은 거 해야겠는데? 와 잡았다. 빨리 공차 쓸 것 같은데 이거? 어? 방금 못 받은 것 같은데? 아 안 맞아. 석양이 진다. 아~ 들어. 빠방. 자, 이 보고 배우라고 생각했다. 아, 겐지 있네. 아. 용검 쓴 건가? 아, 이거 그거야겠다. 아. 이거 안 썼네. 뭐. 용검을 안 쓰니까 못 밀지. 스님맨? 아, 그거 한번 쓰고야겠다. 용검 들고 있잖아, 저. 그치. 아. 저걸로 먹으면서 거점 먹겠죠, 이제. 저것 때문에 못 민 거예요. 아, 마우스 너무 빠른데? 야, 아까 몰랐다가 이제 아까 막 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이거 하니까 몰랐어. 갑자기 막 느껴지는 어? 용검맨인가? 용검맨 죽었나? 용검맨 죽었다. 밀 수 있나? 어? 목표를 이번에 공을 밀겠는데? 홀레 아플지 마우스 다 안 홀레 말고 없어. 마우스 다 안 타는 궁인데 그렇죠 이거 좋죠. 아 칼 뽑으니까 거점 먹네. 아 역시 용검이야. 칼을 뽑아서? 좋은데? 리신의 발차기 한번 역사 바뀌지 않았습니까? 용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한번 꽝할 때마다 아이를 정크를 됐으면 겐지도 한번 하향이 빨리 하향 됐으면 좋겠다. 내가 안 하니까. 어 잡았다. 아 제일 빡친 2층 소저. 아 이거 견제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 안 빡치는데? 그러니까 야야야. 아, 잘 쏜다 맥크리. 땅땅.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막았어요. 이제 바꿔야 하니 이게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맥크리가 저한테만 계속 쏘다가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때 좋아. 막 좋은 해석이에요. 아. 좋은 해석이라고요? 아이. 바꿔만 좋은 포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어? 어? 이제? 아 이거 컴. 누가 장이 사진 불러. 이렇게 점프 뛰면서 아 1패 사기네. 저도 먹으면 됐었는데 오피 너무 많았어요. 1패 사기인데? 좀 뜨겠으면 이제 생크한 콜이 돌아서
나 아까 살아남은 맥크리가 다 죽였는데?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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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야, 빨리 써야겠다. 궁 바로바로 써야겠다 그냥. 안 되겠어. 아 이거 너무 편하다 이거. 흘렀다. 아 이거? 아 진짜 좋다. 어... 괜히 궁극기가 아니에요 그쵸? 어... 진정한 의미의 궁극기네. 네, 진짜. 상대 그 뒤에 리퍼 맞아야 돼 리퍼. 아 좀 맞아라. 어 힐팩 당겼다. 안돼 안돼 안돼. 아니 맥크리 봐야겠다 뒤에. 아니 궁 쓰러 온다. 이거 궁 쓰러 온다. 궁 쓰러 온다. 망치 없나? 근데 기회로 안 됩니다. 이겼다. 이게 끝나고 막 감정 표현하시는 분들 있는데 막 비비기 와서 막 죽고 그런 거 제가 봐갖고 본 적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안 하죠. 그런 쓰면은 그런. 역시 솔저가 다시 정크랙 갑니까? 어? 이맵 아... 할까? 정크랙 맵이잖아요. 한번 해야겠다. 한 번만. 오케이. 황금 무기인데. 그럼요. 어? 봐봐. 뭐라 하잖아요. 잘하면 되지 뭐. 네. 솔저 잘하던데 막 나오고. 못 봐서 그래. 하다고. 아니, 이게 솔저를 잘해 보이는 게 첫판에 처음에 정크를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정크를 했다가 바꾸면 돼요. 이거면 그 반동 효과로. 대박적으로. 그리고 막 답답했던 점 있잖아요. 정크렛으로 막 확정 타격이 아니라서 아 저거 한 대만 맞추기 잡는데 이런 거를 솔저를 하면 와 한 대를 맞추기가 이렇게 쉽네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어. 어 이럴 때는 정크렛 좋죠. 그렇죠. 좀 죽지만 않으면. 뒤에만 보면 이게 봐봐 또 오잖아. 야 나 뭐 빠바방. 아니 뒤에 근데 왜 안 보지? 똑같은 거에 또 당해. 리퍼가 있는데. 이거 아군이 밀리지. 그쵸? 이거 리퍼가 해야지 이거는. 이거 리퍼가 뒤에 봐주면 되는데. 현주가 문제네. 그럼요, 리퍼가 좋았네. 정글을 타다 보세요, 역시. 아, 네. 이거는 제가 솔저였으면은 죽진 않고 나 혼자 도망갔겠지. 그러면 제가 욕할 수가 있는데. 그쵸, 그쵸, 맞잖아요, 그쵸. 저기 솔저였고 제가 님들 뒤에 안 봄? 이거 하면 되는데. 그래. 아, 참고로 이거 지뢰도 데미지 120이에요. 똑같아요, 박근식이랑. 아, 진짜. 엄청나지. 어이없이 죽어요, 막. 상대 잘려 붙었네. 와 나이스. 이게 누구야? 오 뭐야? 와 리스턴 잘해. 아니 좀 리스턴 잘하는 거 같죠? 잘해. 누가 리스턴 어렵다니까. 잘하는 리스턴 못하니까 차이 굉장히네요. 어 공 있는데 바꿔 그냥? 이거 하겠다 이거. 아 이게 궁 어차피 이게 다 부숴갖고 이게. 장딘밥 안 만드는 경우 부조화만 걸면 돼. 솔저는 좀 원래 이거 솔저로 윈스턴 견제하려면 머리를 계속 맞춰줘야 되는데 머리는 커녕 몸도 지금 전혀 못하겠어서. 요즘 정찰 제일 좋은 형이에요. 제가 다가 부조화 붙이면서 이거에 못 잡아요 이러면서. 아 왜 솔저야. 아니 아까 솔저 근데 못해. 봐봐요 저번에 솔직히 아까 솔저는 저는 못했다고 되게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심쿵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냥 애들은 심쿵한 거지. 솔저 쓸 때 우리가 이겼다. 모르니까 그냥 솔저 그거잖아요. 안정적인 캐릭터니까 그냥 잘하겠지 막 대충. 네가 5대5만 해주면 우리가 킬해줄게 이런 마인드인데. 그런 느낌이라. 정우사 아까 이겼으니까 다른 근거가 따로 없지. 졌다. 못 나간다 이거. 들어온다. 어? 방금 맞았나? 어? 이거 또 못했다. 가자. 역시 라인 슈퍼트 빼버려야 돼. 한 방에 던지기 제일 좋게. 어, 그럼 저 새끼 데리고 2위 실패 나왔어. 자리야, 방도 없는데. 아, 시간. 하늘에서 날아다니는데. 요즘 애매한 게 솔저 보니까 뚫었다. 아! 어? 아니, 이거 라인이 던졌잖아요. 아, 이거 힐링이 그건 사실 생각 안 해, 여기. 네, 라인이 던진 건 생각 안 하고, 솔저가 있어서 막았네. 나이스. 어? 공쳤어요 그리고. 어? 이걸? 어? 무슨 공 너무 빨리 끝나지. 아 헤어졌어. 아 이거 좋은데 이거? 걔 솔저. 어 솔저가 좋은 걸로. 아 솔저 좋네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클에다가 아 이거 확정 타격
반갑다. 진작에 솔저 해야지 나왔어. 백호 방금 키보드로 손가락 갖다가 넘어왔어.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저런 애랑 싸워서 뭐해. 그럼요. 나이가 이제 예전과는 다르다고요. 아 이런 거 또 안 보잖아. 아이고. 이젠 용태야. 솔저파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러면 이제 진작 솔저 가지고 끝나는 거지 뭐. 비비야? 아! 어? 뚜두둥. 패배. 이 게임도 피할 수 없는 정치 손길. 네, 신고할 시간 드릴게요. 네. 이것도 정지 먹은 피드려고나? 뭘 난 한 번도 못 받았어. 저도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나 되게 많이 하는데 신고. 신고 기능을 되게 애용하는데 이거 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거 제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지 됐어라고 오면은 알 수 있는데. 네. 아무튼 1부 이렇게 좀 아 1부 끝인가요? 아, 1부 끝. 아쉬운데 아 왕이 지금 화 나왔고 아 뽑아야 되는데 막. 아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렇게 보통 다 그래요. 이때쯤 다 화나요 장인이. 그쵸. 장인 어떤 멘탈 케어를 아, 위해서. 아 원래 그래요? 네. 저희가 장인의 멘탈 케어를 위해서 네. 준비한 실험체가 있어요. 네. 같이 실험체 보면서 네. 깔깔깔 호호호. 같이 웃으면서 멘탈 풀고 네. 3부 때 이제 좀 손도 적응도 되고 멘탈도 좋아진 상태에서 캐리하는 거 딱 보여주고 깔끔하게 마무리. 네네네네. 과학적인 아, 이렇게 좋은데? 플랜이 저희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역시.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NLV의 네. 고장. 네. 오늘 그게 왜 나와. 평생 우려먹을 제 아, 이력이라. 아, 그럼 최초 시즌 그쵸? 우승. 그쵸, 아. 최초는 어렵죠. 그럼. 네. 그리고 사실상 최초 프로게임단으로 그게 그대로 이어졌던 거고. 최초는 아니지. 최초는 MIG 아니 대기업 프로입니다 최초. 아 프로. 대기업 CJ 앱투스인데 어? 저도 모르고 있었던 거를 우리 CJ 그때 강키형 MVP 자 그래 넘어갑시다. 그럼 과거는 뭐 이제 다들 네. 나이 먹어서 아, 근데 잘했어요 옛날에 되게 점수 닥쳐 그럼 네, 미코스는 미코스 노패선치 미코치 왜요? 아, 저희 잠시 쉬었다가 굉장히 정글에 또 자신있어하는 오늘의 실험체 우리 파수의 아이돌 예, 카스레기와 함께하는 오버워치 장인어른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닝스와 함께하는 오버워치 장인어른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